안녕하세요. 성형외과 전문의 이영진 원장입니다. 요즘 정말 핫한 써마지, 울세라, 잇모드, 슈링크리프팅. 여러분이 제일 궁금해하시는 질문들만 쏙쏙 골라 털어보겠습니다. 집중해주세요. 잇모드는 다양한 분들에게 추천할 수 있습니다. 얼굴에 살이 많은 분들은 FX 모드로 지방 제거나 처짐을 개선할 수 있고, 얼굴에 살이 없는 분들은 포머 모드를 통해서 피부 두께를 도톰하게 살리면서도 타이트닝까지 진행할 수 있어요. 두 가지 모드가 각각 지닌 효과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케이스건 잇모드 하나만으로 맞춤 시술이 가능하다는 게 정말 큰 장점입니다. 지방 분해와 타이트닝까지 모두 되기 때문에 리프팅 하면서 얼굴 라인까지 정말 예뻐지길 바라는 분들에게 아주 좋습니다. 잇모드를 보시면 포머와 미니 FX 두 가지 핸드피스가 있습니다. 이 중에 미니 FX는 부항처럼 살을 빨아들입니다. 이렇게 음압을 유지한 상태로 전기 자극, 고주파를 주어서 지방세포를 사멸시킵니다. 이렇게 미니 FX 모드는 처진 살, 퉁퉁한 심부볼, 이중턱 등을 개선하는 모드입니다. 여기서 지방을 전기와 고주파로 없애는 게 윤곽주사나 얼굴 지방 흡입이랑 비교했을 때 효과가 좋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각각의 방법마다 세상에 나오게 된 이유들이 다 달라요. 지방을 간단하게 정리하는 목적으로 나온 시술도 있고, 지방의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하는 목적으로 나온 시술도 있고, 그래서 개인의 지방 분포나 양에 따라 적절한 시술법이 달라집니다. 이런 잇모드의 장점은 큰 부작용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지방을 제거하는 시술이라 볼패임이 생겼다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잘 선별된 시술 전 디자인을 통해 예방할 수 있습니다. 볼륨이 필요한 부분을 피해 시술을 하는 식으로 말이죠. 지방이 없는 부위에 에너지를 너무 얕게 쏘면 멍이 생길 수 있는데, 이것도 제대로 된 방법으로만 시술하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부항처럼 흡입을 하는 시술이기 때문에 멍든 것처럼 붉어지는 현상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며칠 이내로 대부분 사라집니다. 어떤 느낌인데요? 그냥 따뜻하다가 마지막에 찌릿한 정도. 아, 고통이 일주일이었어. 아침부터 설사하고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